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올해의 장마는 유독 긴 것 같습니다. 아. 오늘 플러스 가이드에서는 장마철 소중한 나의 기타를 보다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습도 관리용품을 모아봤습니다. 소프트 케이스나 하드 케이스에 넣어 손쉽게 관리하는 방습제부터 2A 방식으로 습기를 제거하거나 추가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적정 습도를 유지해주는 기능성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은총씨랑 제가 제품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면서 사용방법도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담테크 방습제 뮤직드라이 할인가 지금 8,000원이고요 네. 음영과 원적외선을 방출하여 습기와 곰팡이, 냄새를 제거해주는 제품으로서 피아노, 바이올린, 색소폰, 기타, 플룻 등 다양한 악기를 보호해주는 제습 앤 가습제입니다. 악기 케이스는 악기 본체에 넣어두기만 하면 되고요. 장시간 사용 시 햇볕에 3시간에서 5시간 건조하시거나 전자레인지에 10초 정도 건조시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겨울철이나 건조한 날씨에는 부직포에 스프레이로 물을 2회에서 3회 분무한 다음 사용하시면 습도 조절 적용을 합니다. 동봉되는 간편 습도계로 습도 상태를 체크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지만 습도 상태를 체크하며 제품을 건조하거나 물을 분무하여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보베다포 기타스 스타터킷 라지 제품입니다. 할인가는 59,000원이고요. 반투막 내부에 천연소금과 정제수가 들어있어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2A 방식의 습도 조절 용품입니다. 보베다의 특허 기술인 2A 습도 조절 방식은 습기를 제거하거나 추가하여 기타 케이스 내부의 습도를 계절에 관계없이 악기 보관에 최적화된 수준으로 유지시켜주며 기타 케이스 내부 습도를 40에서 50%로 일정하게 유지시켜 목재의 휨이나 크랙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줍니다. 제품에 포함된 두 개의 파우치에 보베다 49% 제품을 각각 넣고 사운드 홀 쪽과 헤드머신 쪽에 넣어두면 됩니다.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2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물에 넣거나 제품을 따로 건조하는 번거로움 없이 사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제법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그 휴미캣 할인가 25,000원. 습할 때는 습기를 빨아들이고 건조할 때는 배출하는 B형 실리카 겔과 특수 섬유로 제작된 적정 습도 유지 제품입니다. 어쿠스틱 기타 바디 모양으로 제작되어 하드 케이스나 소프트 케이스에 기타를 보관할 때 살짝 덮어주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평소에는 케이스에 넣어둔 것만으로 수분을 배출하거나 흡수하면서도 자동으로 습도 관리를 하며 12월이나 1월 보일러 가동하는 매우 건조한 시기에는 분무기를 이용하여 일주일에 1회 정도 수분을 보충해주며 사용합니다. 팀버드 올라운드 댐핏 제품이고요. 할인가는 지금 20,000원입니다. 픽업이 있어도 사용이 가능한 밀폐형 댐핏 제품입니다. 드레드넛, GA, OM 등 모든 바디 형태의 기타에 사용이 가능하며 픽업 장치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장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댐핏 내부 스펀지에 물을 일정량 적신 후 기타 사운드 홀에 장착하여 건조한 시기에 기타 내부의 습기를 고르게 공급하는 가습기입니다. 사운드 홀 지름은 최소 96mm부터 최대 102mm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피드백 버스터로도 사용이 가능한 장점을 지닌 제품입니다. 오아시스 기타 휴미드 파이어 플러스 OH5 할인가 23,200원입니다. 기존의 사운드 홀에 장착하는 방식이 가습기의 불편한 점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특수 섬유로 디자인된 오아시스는 물을 통과하지 못하고 습기만 통과하는 재질을 사용하여 물이 직접 기타 내부에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였으며 물을 리필할 시기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물감처럼 생긴 오아시스에 동봉된 주사기로 물을 채워놓고 사운드 홀 쪽 기타 줄에 걸어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이 쉽고 편리하며 초보자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뮤직 노매드 더 휴미터 인스트루먼트 케이스 휴미디 파이어 할인가 19,000원이고요. 하드 케이스에 넣어 사용하는 휴대용 가습기입니다. 스펀지에 물을 일정량 적신 후 동봉된 케이스에 넣고 뚜껑을 닫아 기타 하드 케이스에 넣어 사용하면 됩니다.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악기에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악기에 직접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물을 리필할 시기를 확인하기가 불편합니다. 자, 모든 제품들을 만나보셨습니다. 이 악기 관리 평소에 신경을 좀 쓰시나요? 저는 관리라기보다 원래 성격 자체가 뭐 닦아주고 발라주고 다시 이렇게 뭔가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시는 네, 스타일. 근데 그렇다고 막 깨끗하게 막 내 기타가 키스나네 이런 타입은 아니고 나랑 같이 나이 들어가는 거를 좋아하지만 근데 그 기타가 항상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건 굉장히 좋아하고 뭐 반대로 마찬가지로 신발도 막 관리용품 같은 거 사서 집에서 괜히 닦고 이거 뭐 신발이
뭐 처음처럼 깨끗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신으면서 점점 멋있어지는데 거기에 관리를 해줘서 그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라 아 되게 멋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 리뷰를 왜 안 하나 했어요. 지금 맞아요. 딱 살짝 늦은 감도 있죠. 네, 왜냐하면 지금 장마 벌써 여름이 지금 이제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할 때 되게 좀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뭔가 청소하면 스트레스 풀리는 분도 계속 뭐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뭔가 관리 용품을 꺼내서 나의 악기를 닦는다든가 뭐 이랬을 때 되게 좀 기분 좋은 행동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연주자가 조금만 노력을 기르면 자신의 악기를 보다 안전하게 오래도록 좋은 컨디션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제품들을 이용하여 더욱 편리하고 간편하게 여러분의 악기를 관리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